전쟁 초기부터 대한족 십자사는 그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성금을 가지고 다양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아이들 분유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겨울에 난방기라든지 아니면 발전기 등을 지원하고 또 다양한 긴급 구호품과 그 식량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했었고요. 매트리스라든지 구호 차량, 앰뷸런스 등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부에 있는 헤르손이라는 지역에서 대인질의 예방 활동 그리고 대인질의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참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금 이 키우와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거나 아니면 친구를 잃고 그리고 언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폭격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떨고 있다라는 것들을 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도움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그 열심과 그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그 러시아와의 치열한 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그리고 생계를 잃어버리고 집을 잃어버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떠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지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